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물품은요, 카버카스텔에서 나온 수채 색연필입니다. 짠! 디자인이 뭔가 다르지 않아요? 카카오 프렌드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. 아마 카카오 프렌드랑 콜라보를 했나봐요. 뜯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열어볼게요. 와, 이 곤댕이 봐요. 어, 너무 귀여워. 영롱한 색상들의 색연필들이 쫙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노래 칠해서 한번 써봐. 붓이 이렇게 들어있네요. 발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되게 가벼워요. 그리고 이 잡기 쉽게 이렇게 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립감이 좋습니다. 색은 어떨까요? 섞어볼까? 잘 섞이네. 확실히 수채 색연필이다 보니까 무성 색연필보다는 뭔가 이렇게 쨍쨍하게 뭐 그런 거는 좀 살짝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이 종이에 발려지는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. 괜찮구만. 제가 든 생각은 캐리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배경에 뭔가를 넣을 때 수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클로 같은 거 이런 거 예쁘게 색칠해가지고 붓에 물 살짝만 묻혀서 똥똥 이렇게 하면은 되게 살 것 같아요. 캘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그립감도 괜찮고 그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. 역시 바바카스테. 아, 이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네임을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것도 있네요.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. 그죠? 애들이 어디 가면 잘 잊어먹잖아요. 그죠? 막 도시락도 놔두고. 네,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엄마의 마음을 담은 네임템. 아, 네,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수채 색연필이잖아요. 이거 한번 묻혀봐야 될 것 같은데? 그죠? 수채 색연필 같은 경우는 물을 칠하면은 밑에 이런 선들이 남거든요. 이 파버카스텔 수채 색연필은 이 색연필이 지나간 흔적들이 되게 못생기게 안 났고 부드럽게 펴발린다는 장점입니다. 좋습니다.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그라데이션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. 잘 퍼지네. 좋네 좋네. 자, 물 묻힌 데다가 이 색깔을 좀 더. 오오오, 대박 대박 대박. 잘 녹아요. 진짜 신기하다. 물에 이 색연필 갖다 이거 스르르르 녹아요 아주 그냥. 오, 짠! 예뻐요? 죄송합니다 여러분. 이렇게 파버카스텔을 써봤는데요. 수채화를 어려워하는 학생들, 색연필로 수채화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.